물고기를 어디서 구해 먹어?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사입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저자는 빌 게이츠고요. 김민주, 이엽 이렇게 두 분께서 옮겼고 김영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빌 게이츠라는 이름은 전설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1990년에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MS-DOS 3.21 버전으로 컴퓨터를 처음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구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인 빌 게이츠가 이제는 사업가가 아니라 지구촌을 지키는 전사?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호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언젠가부터 빈민국 어린이를 위한 구호사업도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를 집어삼킨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참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끔 뉴스에서 보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IT 거인이라고 하는 예전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물론 뭐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제법 할아버지 티가 나기도 합니다만, 지구촌을 지키는 수호신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기후재앙에 관한 책을 썼어요. 책 표지를 보면 되게 단순하고 아주 큼지막하게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만 적혀 있는 책인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빌 게이츠라는 이름만 가지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디자인은 필요 없다. 이런 걸 대놓고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온난화 탄소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0억에서 0으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빌 게이츠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책의 마무리하는 데를 이제 장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향후 10년 동안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힘겨웠던 2020년을 보낸 우리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뭐다 알다시피 2020년이라는 해는 코로나19의 비극이 시작된 원년이고, 따라서 위의 문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야심찬 목표, 즉 탄소 배출 문제,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갈등의 불이 될 기후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운동이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야말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비극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받을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흔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앙 수준의 변화가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실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꽤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받은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금전적인 비용의 상승, 뭐 생활의 불편, 이런 거는 아, 감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쉽고 편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방 한복판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온갖 우물들을 내다 버리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우물들을 버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치워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받은 느낌은 그렇게 썩 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목록들이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책에 이제 31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고용주도는 직장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시민으로서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로 적혀 있냐면 공직에 출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이제 아마도 시민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소비자로서는 청정전기를 신청하라, 집안 배출량을 감축하라, 전기차를 구매하라, 인공공기를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청정전기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다고 해봤자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와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뭐 물론 그 설비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에 뭐돈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기요금만 놓고 보자면 한 달에 거의 뭐 10,000원 이하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내가 그래도 환경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막상 타보니까 이 전기차를 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는 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좀 불편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걸못 느끼겠더라고요. 금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가 100여 종 이상 나온다고도 하고,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꽤 많은 모델들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해부터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집안 배출량을 감축하라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행위가 탄소 배출량을 늘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공공기를 먹어라는 쪽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공공기와 관련돼서 들어본 거는 버거킹에서 그 식물성 고기도 실제 고기가 아닌 그런 걸로 햄버거를 출시했다라는 것 말고는 딱히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공공기를 어디서 구해 먹어?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용주도는 직장인으로서 이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라. 저탄소 솔루션 혁신을 우선시하라. 얼리 어댑터가 되어라.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라. 정부 지원 연구와 연계하라. 혁신가들이 죽음의 계곡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또 이렇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물론 제가 고용주 직장인 이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느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볼만 하죠. 왜냐하면 기후재앙, 탄소 배출 뭐 이런 문제들,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동강령에 관한 부분은 아주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영상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